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디즈니 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101마리 달마시안의 악녀 크루엘라 이야기예요. 101마리 달마시안 강아지들을 훔쳐서 모피코트를 만들어낸 악녀 크루엘라 이야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크루엘라의 스핀오프 버전으로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개를 훔친 이웃집 여자. 우리 엄마 아빠랑 나는 벨그레이브 광장에 있는 저택에서 살았다. 크고 화려한 데다 근사하기까지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집이었다. 거대한 기둥 4개가 광장을 내려다보는 테라스를 받쳐주었다. 우리 동네는 안전했다. 반대편에 사는 런던 천민들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았다. 드넓게 펼쳐진 공원들이 동네를 둘러싸고 있어서 마치 우리만의 세상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때로는 집 현관에서 광이 나도록 노스의 장식을 닦아대는 하인이나 깨깨 울어대는 아기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유모도 있었다. 모퉁이에서 제비꽃을 파는 할머니들이나 신문을 파는 사내 아이들도 덜어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망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자들을 비인간이라고 불렀다. 나한테는 귀신과 다를 게 없어 보였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도 대부분 소리 없는 유령처럼 행동했다. 때맞춰서 눈앞에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나마 몇몇 하인은 다른 하인들보다 좀 더 진짜 같았다. 늘 내 눈앞에 있었던 하인들. 하인과 우리 가족 사이 그 어딘가쯤 있었던 이들. 우리 집은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호화로운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나뭇바닥에는 이국적인 카펫도 깔려 있었다. 어떤 면에서 나는 귀신 같은 하인들까지도 사랑했다. 집 안에서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일하며 우리 가족의 변덕에 맞춰주는 이들이었으니까. 늘 자리를 지켰던 이들. 종을 짤랑거리면 언제든 내 명령을 따를 준비가 돼 있었던 이들. 내 기억 속에서 우리 저택은 마치 불빛처럼 반짝인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담장 안에 다시 설 수만 있다면. 천진난만한 아이였을 때처럼 즐겁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집에는 눈부셨던 추억이 정말 많았다. 나는 거의 날마다 가정교사였던 프리킨 선생님과 공부방에서 지냈다. 프리킨 선생님은
내가 글을 배울 나이가 됐을 때부터 내 교육을 맡았다. 선생님은 내게 프랑스어, 수채화, 자수,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 우리 사교계의 어린 숙녀들은 대부분 가정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내가 남자아이였다면 부모님은 나를 기숙학교에 보냈겠지. 그리스 신화, 역사, 수학 같은 온갖 과목을 배우는 곳 말이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거실에서 처신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예의 바른 숙녀처럼 행동하는 법. 화려한 파티를 열고 식사 메뉴를 정하는 법.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이끄는 법. 그 또한 내가 프리킨 선생님에게 배운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은 숙녀가 배우는 안 되는 과목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다. 내가 지리 공부에 빠졌을 때 선생님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외국 문화와 풍습에 호기심을 가졌을 때도 원하는 만큼 시간을 투자하게 해줬다. 더 큰 세상에 나아가도 될 정도로 잘하면 꼭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내 결심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렇게나 좋은 추억이 많다. 다만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과는 따로 있었다. 바로 엄마랑 더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프리키 선생님과 거실로 내려가던 순간이었다. 매일 한 시간, 엄마가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엄마는 세련된 옷에 애착이 강해서 늘 최신 유행하는 옷을 멋스럽게 빼입고 다녔다. 그 누구도 엄마의 패션 감각을 따라갈 수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알잖아? 그래, 우리 엄마도 똑같았다고. 엄마는 가슴 설레고 화려한 삶을 살았고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내가 여태껏 봐왔던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고 묘한 매력을 풍기는 여자였으니까. 엄마는 진정한 숙녀였다. 엄마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다. 그래도 엄마는 나를 위해 시간을 냈다. 매일 같은 시간, 내가 프리키 선생님과 수업을 마친 직후였다. 나는 공부방에서 나와 웅장한 계단을 따라 거실로 내려갈 때마다 엄마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다. 품이 있는 숙녀답게 계단을 뛰어내려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엄마를 볼 생각에 신이 난답시고 소리를 질러서도 안 됐다. 원래는 놀이방이었던 공간이 최근에 공부방으로 개조되었다는 것은 내가 숙녀가 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프리키 선생님은 늘 곁에서 내가 제대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단, 태도를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내게 선생님이 꼭 필요했던 진짜 이유는 옷을 갖춰 입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때만 해도 엄마처럼 세련되게 옷을 차려입지 못했으니까. 선생님은 매일 공부방을 나가 엄마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옷을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을 했다. 나는 그야말로 완벽을 추구했다. 프리키 선생님은 머리, 드레스, 리본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했다. 엄마가 엉성한 부분을 발견하면 내가 굴욕감을 느끼리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고 머리카락 컬이 완벽하게 잡혔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거실에 내려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엄마는 거실을 좋아했다. 엄마의 영역이었던 거실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다. 좀 작긴 해도 거실은 아늑했고 아주 근사했다. 벽 끝에는 창문과 테라스로 연결되는 프랑스풍 문이 줄지어 있었다. 테라스에서는 벨그레이브 광장이 내려다 보였다. 창문 앞에는 커다란 나무 책상이 있어서 엄마가 편지를 쓰거나 크고 작은 집안일을 처리했다. 오른쪽 벽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벽난로 선반은 값비싼 보물로 멋스럽게 장식되어 있었다. 사랑스러운 비추옥 호랑이 조각상 두 쌍, 자그마한 황금시계, 검은 오닉스로 만든 아누비스 조각상 등으로 부모님이 세계를 여행 다니며 수집한 것들이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아누비스는 죽은 자들의 수호신이었는데 아누비스 조각상은 개와 비슷하게 생겨서 나는 아빠가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아누비스가 개의 수호자라고 믿었다. 물론 선반 위에는 저녁 식사와 파티 초대장도 있었다. 모든 상류층 가정의 벽난로 선반에는 초대장이 진열돼 있기 마련이었다. 엄마는 매주 최소한 세 번은 초대를 받았다. 벽난로 위에는 커다란 아르데코풍의 문양이 반원 모양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 문양은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눈을 감고 벨그레이브의 집을 떠올리면 그 문양이 떠오른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벽난로 맨 오른쪽에는 책장이 있었고 양 옆에는 야자나무 화분 두 개가 있었다. 책장 저 멀리에는 이동식 트레이가 있었는데 갖가지 음료가 담긴 유리병, 칵테일 잔, 탄산수 캔이 올려져 있었다. 벽난로 앞에는 가죽 소파가, 그 반대쪽에는 가죽 의자 두 개가 있었다. 의자 사이에는 작고 둥근 탁자가 있었다. 탁하고 짙은 자줏빛으로 칠해진 벽은 황금빛 테를 두른 유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근엄한 신사숙녀의 모습이 담긴 초상화였다. 우리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친가쪽 친척 같았다. 나는 매번 변함없이 엄마를 보러 거실에 갔지만 엄마가 가죽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매번 볼 때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우리 엄마는 매력이 넘쳤다. 엄마의 옷차림을 보면 엄마가 나랑 거실에서 시간을 보낸 뒤에 뭘 하러 갈지 알 수 있었다. 보통은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쇼핑하러 갔다. 엄마가
허리 아래쪽에 띠가 달린 티랭스 드레스를 입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스타일이었다. 립스틱은 드레스 색에 어울리는 탁한 장밋빛으로 길고 윤이 나는 흑발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엄마는 긴 머리가 단발처럼 보이도록 올려 묶었다. 엄마는 저녁에 나갈 때는 빨간 립스틱을 발랐지만 낮에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엄마는 늘 빨간 립스틱은 저녁에 바르는 거야 라고 말했다. 아직도 가끔 그렇게 알려주던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그럴 때면 여전히 내가 꼬마 아가씨였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다. 어느 오후의 기억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오른다. 엄마는 호화롭고 붉은 빛이 감도는 덮개를 씌운 갈색 가죽 소파에 무심하게 앉아 있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프리키 선생님이 내 손을 꽉 잡으며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냈다. 숙녀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뛰어가지 않고 참을성 있게 서 있었다. 엄마가 편지와 카드 더미에서 내게로 눈을 돌릴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엄마가 드디어 나를 올려다본 순간 나는 최대한 매력있어 보이도록 방긋 웃었다. 우리 귀여운 크루엘라가 왔구나. 엄마가 내가 뽀뽀를 할 수 있게 뺨을 내밀면서 말했다. 그 빨간 드레스 또 입었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엄마가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불안했다. 엄마가 이 드레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이걸 입으면 제가 예뻐 보인다고요.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읽던 편지를 내려놓았다. 우리 딸, 내 말이 그 말이야. 불과 며칠 전에 입은 걸 내가 봤는데 또 입었잖아. 옷장에 새 드레스가 넘쳐나는데도 말이야. 크루엘라, 숙녀는 절대 같은 드레스를 두 번 입지 않는단다. 나는 프리키 선생님에게 몹시 화가 났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할 수 있지? 어째서 내가 똑같은 드레스를 두 번이나 입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야? 프리키 선생님, 차 마시게 종 좀 울려줄래요? 그리고 둘 다 좀 앉아요. 꼭 주변에서 맴도는 새처럼 나를 불안하게 하잖아. 프리키 선생님은 벽난로 근처에 있는 가죽 의자 중 하나에 앉았다. 평소에 나랑 엄마가 앉는 소파의 반대쪽이었다. 차를 내오는 걸 기다리는 동안 엄마는 늘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질문을 했다. 매번 그랬다. 한시도 머뭇거린 적이 없었다. 우리 딸, 프리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니? 그럼요, 엄마. 착하지. 수업도 잘 듣고 있고. 네, 엄마. 아주 열심히요. 요즘 어리고 용감한 공주가 나오는 책을 읽고 있어요. 나무랑 대화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무랑 대화한다니. 프리키 선생님, 우리 딸한테 무슨 헛소리를 읽히는 거죠? 크루엘라가 가지고 있는 모험 이야기 책이에요. 사모님, 드빌 경께서 주셨어요. 아, 그래요? 밤늦게까지 읽다가 눈 나빠지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사모님. 밤에는 제가 읽어주거든요. 그럼 괜찮겠네요. 어머, 잭슨이 차를 내왔네. 진과 폴린이 잭슨 뒤를 바짝 따라왔다. 진과 폴린은 나이 어린 하녀들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하녀는 흰 모자를 쓰고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나는 하녀들의 옷 색깔을 보면 시간대를 알아맞힐 수 있었다. 아침부터 이른 오후까지는 분홍색을, 늦은 오후부터 저녁 때까지는 검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잭슨은 찻 주전자, 찻잔, 컵받침, 작은 접시, 설탕, 크림을 담은 트레이를 가져왔다. 작은 장비가 수놓인 것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찻그릇이었다. 진은 샌드위치, 스콘, 작고 하얀 케이크를 가져왔다. 케이크는 분홍색 꽃으로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진은 모든 음식을 솜씨 좋게 여러 줄로 배열한 트레이를 엄마 옆에 놓았다. 엄마가 폴리라고 부르던 폴리는 맛있는 라즈베리 젤리를 보기 좋게 담은 은접시를 내왔다. 폴린이 접시를 내려놓자 탁자가 살짝 흔들렸다. 폴리, 이건 뭐지? 베들리 아주머니가 만든 특별한 간식인가? 폴린이 익살맞게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네, 사모님. 크루엘라 아가씨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답니다. 크루엘라, 그럼 차 마신 다음에 주방에 내려가서 베들리 아주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려야겠다. 너한테 젤리를 올려다 보내니 마음씨가 참 곱네. 근데 폴리, 다음번에는 놀이방에 보내라고 해줘. 거실에서 끈적끈적하고 단 음식 같은 거 보기 싫으니까. 엄마, 이제는 공부방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딸, 뭐라고 했니? 크게 좀 말해봐. 질겁한 쥐처럼 굴지 말고. 엄마는 마치 젤리가 갑자기 탁자에서 튀어 올라와 고급 러그를 망가뜨리기라도 할 듯이 쳐다봤다. 이제 놀이방이 아니고 공부방이에요. 나는 목소리를 좀 키웠다. 그래, 그렇고 말고. 근데 그렇게 사소한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이제 베들리 아주머니한테 가봐. 차는 다 마셨니? 브리키 선생님이 샌드위치와 케이크가 조금 담긴 내 접시를 한 손으로 가져갔다. 다른 쪽 손으로는 컵받침을 잡고 내 찻잔을 가져가서 은쟁반 위에 올렸다. 진이 주방에 가져다 줄 거야. 진, 크루엘라가 마저 먹도록 가지고 내려가 줄래요? 그러면 되겠네요, 프리케 선생님. 크루엘라, 난 이제 얼른 나가봐야겠다. 슬랩튼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늦으면 안 되거든.
조금이라도 늦었다간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기기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려고 들 거야. 엄마가 집사 쪽으로 돌아섰다. 잭슨, 코트, 내 사모님. 잭슨이 밖으로 나가자 진과 폴린도 찻그릇을 모두 챙겨서 거실에서 나갔다. 크루엘라, 어머니 가시기 전에 뽀뽀해드려야지. 프리키 선생님이 내가 애교라도 떨어야 한다는 듯이 말했다. 사실 나는 시간을 버는 중이었다. 엄마가 모피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 크루엘라, 현관까지 따라 나와도 돼. 엄마 배웅하고 주방에 데려가렴. 프리키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현관으로 데려갔다. 현관은 제일 큰 출입구로 우리 집의 중심부였다. 우리 집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였다. 현관 한가운데에는 둥근 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꽃병이 있었는데 매일 다른 꽃이 꽂혀 있었다.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 그 탁자 위에 모자를 벗어두곤 했다. 물론 하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모자를 가져갔다. 세탁한 다음 아빠 방에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한 것이다. 아빠는 다음 날이면 방에서 모자를 볼 수 있었다. 현관 오른쪽 복도에는 멋들어진 식당이 있었고 왼쪽에 있는 웅장한 계단은 위층에 있는 응접실과 무도회장으로 연결됐다. 그 위층에는 우리 가족이 쓰는 침실이 있었고 한층 더 올라가면 하인들이 쓰는 숙소가 다락방에 숨겨져 있었다. 웅장한 계단 맨 아래에 있는 출입구는 지하로 연결됐는데 그곳에는 하인들이 일하는 주방이 있었다. 남은 바로 반대쪽에는 우리 집을 상징하는 거실이 있었다. 잭슨과 진이 앞문 쪽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잭슨은 모피코트를, 진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초저녁이라 어스름했는데도 핸드백이 반짝반짝 빛났다. 잭슨이 코트를 입혀주는 동안 엄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크루엘라, 얌전히 잘 있어. 베들리 아주머니가 계속 먹으라고 해도 단 것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우리 딸, 엄마 갔다 올게. 저녁 먹고 올 거야. 엄마가 내게 손키스를 날리면서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기다란 모피코트가 등 뒤에서 끌리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엄마는 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가끔은 초저녁이 될 때까지도 집에 오지 않았다. 아빠가 집을 비우거나 귀족원에서 늦게 오는 날이면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록 안 오기도 했다. 내가 이미 잠든 다음까지도 거의 매일같이 그랬다. 그래도 엄마랑 함께하던 특별한 시간이 어찌나 좋던지. 내가 기억하기로는 매일 한 시간이었다. 엄마가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했던 시간.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었다. 나는 지금 암흑 속에서 이 추억을 붙들고 산다.
엄마와 함께 했던 시간, 모피코트, 반짝이는 보석, 고급 드레스를 갖춰 입은 엄마는 참 아름다웠다. 서둘러 멋진 곳으로 떠나던 아리따운 엄마. 엄마는 키가 크고 가녀린데다 빼빼 마르기까지 했다. 검은 머리가 눈길을 끌었고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지만 머리처럼 검게 보였다. 엄마는 광대뼈가 높았고 마른 체형이었다. 모델이나 배우가 기를 쓰고 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몸매였다. 엄마는 늘 다이아몬드를 주렁주렁 걸치고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었다. 물론 모피코트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금 눈을 감아도 엄마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엄마의 모습은 아른거리며 빛나는 별처럼 암흑 속에서 반짝인다. 엄마랑 거실에서 행복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프리키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주방으로 내려갔다. 요리사인 베들리 아주머니한테 젤리를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를 해야 했으니까. 아주머니가 매번 젤리를 올려보낸 건 아니었다. 가끔이기는 했지만 엄마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한테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곤 했다. 좀 솔직해져야겠다. 베들리 아주머니는 밉상이었다. 땅딸막하고 얼굴이 시뻘건 여자였다. 눈은 늘 웃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밀가루 범벅일 때가 많았다. 높이 쪽진 머리는 가닥가닥 빠져나와 있었다.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떼려고 할 때마다 아주머니는 더 밀가루 투성이가 됐다. 아주머니는 나를 아기 다루듯이 대하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숙녀가 아니라 아직도 어린애인 것처럼 굴었다. 까놓고 말하면 자기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까지 물어보곤 했다. 왜 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까지 알려고 하지? 엄마도 내가 무슨 과목을 듣는지 캐묻지 않는데 왜 요리사가 관심을 가지는 거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눈을 질끈 감았다. 베들리 아주머니에게 상냥하게 굴자고 다짐했다. 끽끽거리면서 속사포처럼 장황하게 읊어대는 질문에 대답할 마음의 준비도 해두었다. 어머, 우리 크루엘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주머니는 계단을 내려오는 내 발걸음 소리를 듣자 바로 안부를 물었다. 아주 잘 지내요, 베들리 아주머니. 젤리 감사해요. 진짜 예쁘던데요? 아주머니의 웃음소리는 살짝 거칠고 경박했으며 시끄러웠다. 외모와 아주 딱 들어맞았다. 어머, 크루엘라.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좋단다. 자, 여기 앉아서 먹어. 젤리를 제일 좋아하잖아. 아주머니가 반죽을 밀던 곳 반대쪽에다 젤리를 수북히 한 움큼 주면서 말했다. 사실 나는 젤리를 싫어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뇌리에
내가 젤리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박혀버린 이상 아무래도 다 클 때까지 내내 젤리에 시달릴 터였다. 나는 아주머니 반대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아주머니가 반죽을 미는 모습을 보면서 억지로 젤리를 먹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는 얼굴로 나한테 따분한 질문을 해댔다. 친구들 데려와서 차 마실래? 아니타처럼 착한 친구 말이야. 파티를 여는 거야.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어줄게. 아니타가 레몬 타르트를 좋아하지? 맞아요. 감사해요. 나는 조심조심 젤리를 씹으면서 말했다. 엄마가 너무 많이 먹지 말랬으니까. 벌써 이렇게 컸다는 게 안 믿어진다니까. 크루엘라 아가씨가 벌써 12살이 된다니.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기대하렴. 아주머니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 금방 예비 신부학교에도 들어가잖아. 불과 몇 년 뒤에 말이야. 신나? 긴장돼? 아, 크루엘라라면 학교를 좋아하겠지. 새로운 친구들과 모험이... 아주머니의 말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이 계속됐다. 얼마나 무례한가.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 굴다니. 아주머니는 늘 내게 관심 있는 척했다.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다. 아니타는 자기 후견인 집에 있는 요리사를 아주 좋아했다. 마치 요리사가 자기 두 번째 엄마라도 되는 듯이 굴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한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아주 훌륭한 엄마가. 내가 왜 밀가루 주성이에다 사사건건 주제넘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를 좋아하겠어? 물론 나는 아주머니를 예의 있게 대했다. 묻는 말에 대답도 했다. 그것도 상냥하게. 그게 숙녀다운 태도였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도리를 했다. 이 짜증나는 여자한테 고맙다고 말하려고 주방에도 내려왔다. 가끔은 우리 엄마도 내려와서 요리사랑 이야기를 나눴다. 훌륭한 음식을 칭찬하거나 손님들이 요리에 감탄했을 때 고맙다고 말하려는 거였다. 매번 야단스럽게 칭찬하지 않으면 아주머니를 다른 집에 뺏길까봐 그랬겠지. 여러 손님이 아주머니의 요리 솜씨를 극찬했으니까. 엄마는 누군가가 아주머니를 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시대가 변했어. 예전에는 하인들이 평생 한 집에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기회가 많아졌잖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하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인들이 충성하도록 신경 써야 해. 그래서 엄마는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곤 했다. 베들리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애정에 굶주린 강아지를 칭찬하듯 아주머니를 띄워주기 위해서였다. 아, 강아지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서 난 엄마를 따라했다. 베들리 아주머니가 젤리를 올려보내면 고맙다고 말하러 주방에 내려왔다. 라즈베리 맛이 제일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가운 목소리로 젤리 모양이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서 어떤 틀로 만들었는지 보여달라고도 했다. 아주머니는 좋다고 쿡쿡대며 웃었다. 몸이 흔들리고 뒤뚱거리는 모습이 마치 젤리 같았다. 아주머니가 높은 선반에서 틀을 꺼내서 보여줬다. 나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척했다. 감사해요, 베들리 아주머니. 혹시 다음번에는 번트 틀을 써주실 수 있어요? 작은 나무 모양으로 된 거요. 그게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나는 젤리 모양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모양이 어떻든 힘겹게 삼키는 건 매한가지였으니까. 그런데도 아주머니는 그런 부탁을 하면 좋아했다. 순진한 아주머니는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쁜 듯했다. 아주머니는 내 말을 믿었다. 바보 같은 일하고. 알겠어, 크루엘라 아가씨. 다음에도 라즈베리로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베들리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속으로는 아줌마는 바보예요 라고 말했지만. 오늘 어머님이랑은 어땠니? 아주머니가 그렇게 물을 때면 어딘가 좀 슬퍼 보였다. 왠지 모르겠지만 프리키 선생님이 대신 대답해 주길 바라는 듯했다. 평소처럼 아름다우셨어요. 나는 가정교사가 아니라 내가 직접 대답했다는 티를 확실히 내려고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덜 바쁘시면 크루엘라 아가씨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실 텐데. 아주머니가 하인들 저녁거리로 만들고 있던 향긋한 파이 반죽을 밀자 손이 밀가루로 뒤덮였다. 엄마랑 아주 즐거웠어요. 나는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베들리 아주머니와 프리키 선생님이 또다시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얘기를 하면 둘은 묘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둘이 엄마를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서로 이상한 눈빛을 주고받겠어? 어쨌든 우리 엄마는 숙녀고 그 사람들은 하인에 불과했는데. 프리키 선생님은 내가 너무 크게 말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위로 올라갈 시간이 됐다는 뜻이었다. 선생님이 알려줘서 천만다행이었다. 우리가 주방에서 벌써 몇 시간씩 보냈다는 뜻이었으니까. 크루엘라 이리 와. 이제 올라가서 아니타한테 내일 차 마시러 오라고 전화할까? 아, 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나는 프리키 선생님의 손을 잡고 미소 띈 얼굴로 베들리 아주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계단 쪽으로 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하 감옥같이 어두운 주방에서
밝은 빛을 내뿜는 진짜 세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위층에는 밀가루 얼룩이 아니라 삶과 아름다움이 있었다. 나는 아래층에 가는 걸 싫어했다. 어둡고 답답한 데다 하인들은 마치 희미한 불빛 아래에 창백하게 서 있는 유령 같았으니까. 하지만 프리키 선생님은 거의 진짜 같았다. 선생님은 하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식구도 아니었다. 선생님은 하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았다. 다락방에 처박힌 하인 숙소에서 지내지도 않았고,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 저녁에 외출한 날이면 나랑 같이 밥을 먹거나 내 방 반대쪽에 있는 자기 방에 쟁반을 가져가서 저녁을 먹었다. 선생님은 소박한 가정교사 옷을 입고도 꽤 예뻤다. 어렸을 때 엄마가 선생님을 나이 먹은 하녀라고 불러서 어리둥절했던 적이 있다. 좀 더 자라고 나서야 선생님이 실은 제법 젊다는 걸 알게 됐다. 선생님의 눈동자는 초록색이었고 머리는 빨간색이었으며 뺨에는 죽은 개가 있었다. 선생님은 숙녀처럼 여리고 갸냘팠다. 그래도 숙녀는 아니었다. 선생님은 중간자였다. 프리키 선생님과 내가 드디어 주방에서 나와 계단 쪽으로 갔다. 현관 복도에 가자 잭슨 집사가 누구를 들여보내려고 문 쪽에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다. 잭슨은 키가 컸고 백발이었으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잭슨은 품이 있는 사람이었다. 늘 침착했다. 장군이 전쟁통에 군대를 지휘하듯 우리 집을 관리했다. 소리만 지르지 않았을 뿐. 잭슨은 절대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다. 적어도 위층에서는 절대 고함치지 않았다. 잭슨이 문을 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였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꾀하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가 그렇게 일찍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크루엘라, 제발 숙녀답게 행동해야지. 프리키 선생님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엄마는 영화배우처럼 극적으로 현관에 들어왔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모피코트가 스르르 미끄러졌다. 엄마 곁에는 짐을 잔뜩 든 하인이 여러 명 있었다. 엄마, 오셨네요. 나는 뽀뽀를 해달라고 뺨을 내밀면서 말했다. 크루엘라, 잘 있었지? 엄마가 말했다. 엄마가 눈을 깜빡이며 내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주방에서 방금 나왔나 봐. 프리키 선생님, 크루엘라 좀 보세요. 도대체 거기에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크루엘라가 직접 케이크라도 구운 것 같잖아요. 저는 제 딸이 천한 요리사처럼 보이는 거 싫어요. 나는 굴욕감을 느끼며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죄송해요, 엄마.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밀가루 범벅이 된 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엄마한테 뺨이나 들이밀었다니. 아름다운 모피 코트에 밀가루를 여기저기 묻히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오늘 밤 늦게 오신다네. 그래서 슬랩튼 가족이랑 같이 저녁 먹고 오페라 보려고. 아, 계획이 바뀐 줄 알았어요. 집에서 저녁 드시려는 줄 알았거든요.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다. 아니야, 아가. 옷 갈아입으러 왔어. 프리키 선생님이랑 놀이방에서 같이 저녁 먹으렴. 나가기 전에 인사로 들를게. 공부방이에요, 드빌 부인. 이제 놀이방이 아니라 공부방이에요. 프리키 선생님이 내 쪽을 바라보며 황급히 말했다.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엄마를 보며 말을 이었다. 참 사모님, 크루엘라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프리켄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